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입니다. 지은이 김용섭, 출판사 퍼블리온. 그럼 시작할게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미래에 필요치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 2030년이 되면 30%만 일자리를 가지고 2050년이 되면 5% 정도만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노동의 종말. 제러미 리프킨. 2030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 4년 동안 발이 묶여 공부하는 지금의 대학 모델은 사라질 것이다. 토머스 프레이. 미래의 수혜자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 평생 교육을 넘어 직업이 학생이 되어야 한다. 제이슨 쉔커. 프롤로그. 우린 본능적으로 공부를 찾는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직업은 갖지 않고 학위만 계속 쌓아나가는 대학생을 일컫는 말이었다.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취직도 잘 안 되고 사회생활 하기도 두렵고 성인으로서 책임도 회피하기 위해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니 말의 의미도 바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전 세계 명문대의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더 이상 대학에만 머물며 사회생활과 성인의 삶을 회피하는 온실 속 화초의 모습이 아니라 치열하게 사회생활하면서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하려고 상시로 공부하는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는 모습이다. 아마 이 책을 읽을 독자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직장인이거나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일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 한다. 누가 미래에 살아남을지가 바로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급적 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를 권한다. 읽고 토론하기도 권한다.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읽고 토론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상황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파트 1. 진짜 위기의 시작. 실력자만 살아남는다. 우리에게 공부는 기회를 잡기 위한 도구이자 남을 앞서기 위한 무기로 쓰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런 공부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 여전히 과거의 공부 전략과 방법에만 집중할 뿐 미래이자 뉴노멀 시대에 맞을 공부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선 무지한 상태다. 설령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미래 등의 키워드를 제목에 담은 책들도 메시지는 코딩을 배우자거나 창의성을 키우자거나 하는 식에 그친다. 공부를 대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도 기능적인 것만 몇 가지 추가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루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과거의 방식만 공부하게 하는 것은 점점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서 얻을 결과나 목적은 다를 수 있다. 적어도 자신에게 솔직하면 뭘 원하는지, 어떤 공부에 집중할지도 좀 더 명확해진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공부를 선택해야 한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공부로는 결코 최고가 될 수 없다. 분명한 건 팬데믹 이후의 변화가 약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리란 점이다. 부자들과 상류층은 이번 변화에서 기회가 많다.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겐 그 반대다.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순식간에 빈민으로 전락하고 만다. 전문성을 쌓아라. 지금도 전문가가 유리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전문가가 박사학위 있고 경력 많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학위와 나이, 경력이 좌우하는 전문성이 아니라 학위, 나이, 경력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전문성이 더 강력하다. 계속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공부해서 이미 갖고 있는 전문성도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체 불가해져야 한다. 모두가 100점 받으면 100점도 소용없는 점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하고 보편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기만의 능력으로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진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공부를 알아야 한다. 그건 남이 대신 찾아주지 못한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의 시대에서 벗어나 자기가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공부의 시대로 빨리 들어오라. 마지막으로 나이와 지위를 버려라. 나이와 지위가 가진 힘, 소위 나이빨, 지위빨로 이룬 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착각에 빠지면 안일해지고 공부를 소홀히 한다. 이걸 떨쳐내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다. 나이와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업스킬링 하는 걸 당연히 여겨야 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는 것을 적극 받아들여라.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는 파트 2, 3에 계속 이어진다. 파트 2.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게 대학이란 미래를 위해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교육은 더 이상 노동자를 키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미래의 교육은 리더를 키우는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인 판단력, 창의력을 키우고 인성과 품성, 인문과 교양을 쌓는 것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혁신을 이끌기 위한 창의적 과학자, 예술가, 도전적 창업가를 키우는 역할로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로봇과 기계가 아닌 사람이 잘 살기 위한 공동체, 상생, 공생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는 교양가,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역할도 중요해진다.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유효기간이 된 건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바뀌고 그마저도 더 심화되어 기술적 특이점에 점점 다가가기 때문이다. 요즘은 교육을 잘 받아도 5년이면 오래된 지식이 돼버린다. 나가서 뭘 배울지 찾을 수 있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파악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김무한 포스텍 총장이 매일 경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학 교육의 방향이 바뀌고 대학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무한 포스텍 총장은 대학에서 폴리메스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메스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뜻한다. 한 가지만 깊이 있게 파고드는 특정 분야 전문가와 달리 리더가 되거나 창업을 할 때는 폴리메스형 인재가 유리하다. 기술뿐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도 알아야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지식 정보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걸 결합, 응용하고 판단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폭넓게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융합형 인재가 곧 폴리메스형 인재가 되는 셈이다. MOOC에서 전 세계 명문대의 수업을 만나라. MOOC는 매시브, 수강 인원 제한 없고 오픈,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온라인 환경의 코스, 광자의 앞글자를딴 말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꿈을 위해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MOOC다. 코세라, 에드엑스, 유다시티 등이 MOOC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MOOC 이용이 급증했다. 전 세계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필수로 하게 되면서 MOOC 활용도 높아졌고 실제로 코세라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대학에 코세라 포 칼리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코세라는 2012년 설립되었으며 듀크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스탠퍼드대, 펜실베니아대 등 전 세계 200여 개 대학 및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전 세계 명문대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데 4,600개 이상의 수업이 운영되고 유료 학위 과정도 40개가 넘는다. 코세라에서 제공하는 유수 대학이나 기업에서 개발한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고객, 즉 기업이 2,400개가 넘는다. 직장인도 학생도 공부를 위해서 학위를 위해서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600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코세라 강의는 무료지만 수료증을 받으려면 유료로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학위 과정도 제공되는데 애리조나 주립대, 런던대, 미시간대 등과 연계해서 학사, 석사 과정이 온라인으로 개설되어 있고 학위 과정은 1에서 3년 소요된다. 중요한 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공부할 방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돈 없어도 시간 없어도 된다. 무료로 온라인으로 몰아서 봐도 된다. 대학을 가지 말고 MOOC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대학을 다니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면서 같은 전공을 전 세계 다른 명문대 유명 교수들은 어떻게 수업하는지 들어봐도 좋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선 없는 과목인데 자신의 전공과 연관된다면 전 세계 어디든 그 수업이 제공되는 곳에서 찾아 들으면 된다. 공부할 콘텐츠는 넘치고 또 넘친다.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누구나 명문대의 최고 수업을 공부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낭비다. 점수 맞춰서 대학 가고 남들이 유망하다고 해서 막연히 전공을 선택한 이들이 많다. 적성은 중요하지 않다며 먹고 사는 직업이면 된다는 생각에 꿈도 적성도 무관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이들이 많다. 다시 대학에 가고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냥 포기하며 살았다면 이제 MOOC를 통해 무료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실력과 전문성을 키우며 그로 인해 포기할 뻔한 꿈도 되찾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얻으며 성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짜 공부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대다. 미래는 더 그럴 것이다. 파트 3.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게 직업, 직장이란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할 수 있다면 꼭 하라. 미국에선 교수나 변호사가 출퇴근 시간에 우버 기사로 일하거나 직장인이 퇴근 후 에어비앤비로 집의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정규직 직장인의 수입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전부였지만 기익 형태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로 수입이 늘어난다. 때론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기그로 버는 이들도 있다. 기익 워커가 가능해진 건 공유 경제 때문이다. 결국 공유 경제가 기익 이코노미를 부른 셈이다.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겸업 허용은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더 이상 한 직장이 그 사람의 모든 사회적 역할을 제한할 수는 없어졌다. 여기에 노령화 심화와 저출산으로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겸업 허용 또한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겸업과 부업 허용이 대세가 되는 건 정규직 종말의 전초 단계이기도 하다. 종신 고용이 사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직원들의 경력 확대와 소득 증대를 도와주려고 직무 경험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도 겸업 허용으로 이득을 본다. 더 이상 종신 고용,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고용의 유연성이 중요해졌다. 필요한 인력과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들이고 내보내기를 잘할 수 있길 원한다. 겸업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언제든 직원을 정리해도 그 직원이 다른 길을 갈 수 있기에 덜 부담스럽기도 하다. 아울러 우리 직원만 다른 회사에서 겸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능력 있는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서 겸업하는 것도 확대되는 것이기에 노동력 활용에도 효과적이다. 정규직이란 개념 자체가 점점 산업적 진화로 사라질 수밖에 없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는 불가피하다. 안타까운 걸 해소하는 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걸 믿고 여유 부릴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게 최선이다. 파트 4.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진짜 공부는 무엇일까? 미래엔 리더를 키우는 공부만 남는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란 복종을 잘하거나 제도에 순응하는 사람을 의미할 뿐이다. 지금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재능을 키운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이들 재능을 다 망치고 있다. 이 말은 독일의 트렌드 전문가이자 미래학자인 마티아스 호르크스가 했다. 그는 한국은 아직까지 모든 학생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교육 모델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 성적이란 배운 것을 이해하는 수동적인 인식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동적인 인식이다. 이 말은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고시바 마사토시가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IQ가 높고 학습 능력이 세계 최고인데도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전무하다.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럿 있지만 아직 가장 부족한 것이 기업의 창조력이다. 뒤따라가거나 흉내내는 건 아주 잘하는데 반해 새로운 걸 창조하는 방면에선 아쉽다. 과거엔 학습 능력이 중요했지만 미래엔 창조 능력이 더 중요한데 그런 점에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어있는 셈이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모두 공부 잘하는 사람만 키워왔다. 입시에서 좋은 점수 받는 능력만 키웠고 그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였다. 하지만 그 목표로는 결코 리더를 키울 수 없다. 좋은 점수 받는 능력도 미래엔 큰 의미가 없고 무난하고 평균적 시각을 갖춘 사람은 결코 탁월해지지 못한다. 리더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로봇도 사람이 통솔하는 대상이다. 미래 리더는 사람뿐 아니라 로봇마저도 통솔하고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리더는 세상을 제대로 봐야 한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지속적 프로젝트이면서 쉽게 효과를 측정할 수 없고
내 아이만을 위해 특화되어야 하며 변화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가정교육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창의력은 창의적인 뇌를 타고 나서가 아니라 창의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인구 중 유대인의 비율은 0.2%에 불과하지만 과학과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중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유대인의 전통적 교육법은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 자체를 평가하기도 한다. 답은 검색을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지만 질문은 문제의식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여 알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답을 찾고 싶다면 먼저 질문부터 찾아야 하고 질문을 잘 찾으면 더 좋은 답이 나온다. 결국 질문이 창조의 시작이 되는 셈이다. 가정교육은 기능적 학습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게 핵심이다. 인성의 핵심은 진짜 예의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예절 교육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높낮이를 가르치는데 이런 태도가 나이를 중심으로 한 서열화를 고착한다. 존댓말이 상대를 배려하거나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열을 가리는 언어 문화로 작용한다. 영미권에서는 상대가 마음을 다칠 수 있는 말은 잘하지 않는다. 칭찬과 격려 일색이다. 그것을 립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가 기본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 몸에 좋다며 거침없이 비판하지만 엄밀히 수평적 비판이 아니다. 즉, 내용에 대한 비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위가 더 높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하는 비판만 허용된다. 반대의 경우라면 예의가 없다거나 버릇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 자신을 윗사람으로 여기고 상대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존대와 하대가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정말 예의 있는 걸까? 인성의 출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자 평등에 있다. 과거엔 인성에 문제가 있어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인성이 좋지 않은 이들은 언젠가 들통나게 된다. 그러니 평생 완벽하게 연기하고 살도록 가르치든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인권을 갖춘 사람으로 키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제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